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의 이야기 34강이 되겠습니다. 불교의 남방 전파, 스리랑카 경유, 동남아시아,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에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인도에서 주로 중앙아시아를 경유해서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 이야기를 했고, 이 시간에는 인도 불교의 남방 진출, 남방으로 전파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가 인도 밖으로 전파되는 데는 이제 아소카 대왕의 그 전쟁 승리와 불교의 개종이 큰 힘이 됐습니다. 아소카 대왕은 칼링가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면서 인생관의 대전환점을 이루게 됐다고 합니다. 아소카 왕이 등극 8년째가 되던 해에 동부 해안 지역인 칼링가를 점령함으로써 인도 아 대륙을 천하 통일하는 데 성공을 했으나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고 또 이로 인하여 내면 갈등을 느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하게 됐다고 이제 합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설파한 중도 사상에 매료됐고 극단적인 사고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 강한 신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의 역사서인 마하왕사, 마하왕사라는 것은 이제 대사, 큰 역사책이다, 역사다 이런 얘기고, 또 아소카 와다나, 아유광전이라는 게 있어요. 아유광전, 아소카 왕의 전기에 의하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수습하여 84,000 불탁과 사원을 이제 건립했다고 하지요. 아소카 대왕은 84,000개의 탑을 세우고 절을 세우면서 불교를 장려했고 인도 아 대륙만이 아닌 인도 밖의 다른 나라에도 불교 전도승을 파견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가 세운 아소카 대왕 칙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체계적인 다르마, 다르마는 법이라고 그랬죠? 진리가 필요했습니다. 이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고 난 다음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1차 총회가 열렸고, 총회라는 건 이제 경정 결집회의를 얘기하는 거고, 또한 2차 결집회의까지 이제 열린 바 있었지만은 아소카 왕 시대가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상당한 변화가 이제 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0년쯤 흐르니까 이제 그 승단에도 많은 변화가 온 거예요. 뭐 진보파 또 뭐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애곡을 하고 말이야. 해석을 잘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다소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소카 대왕은 당시 승가의 최고 스승으로 존경을 받고 있던 목갈리 뿌따띠사라고 하는 이제 고승, 큰스님이지 말하자마요. 대장로, 여기서 대장로라는 거는 기독교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로라는 거는 테라란 말이에요. 테라. 테라는 말은 장로. 그러니까 큰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로면 제일 큰 스님인 거, 거기서. 대장로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같으면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종정 스님 정도 되죠. 그분한테 이제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3차 불전 결집 대회를 열도록 이제 후원을 해요. 후원. 아소카 왕이 그 경전 결집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방에서 이제 그 비구들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그 부처님 말씀을 경율론을 갖다가 그대로 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애워가지고 암송해서 이렇게 쭉 했거든요. 그런 분들을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 이때에도 그러나 그때 또 불교 승려를 가장한 가짜 승려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왜냐하면 왕실에서 계속 무료 급식을 하다 보니까 그냥 너도 나도 승복만 입고 와가지고 이제 밥얻어 먹고 그 약값 받아가고 말이지. 무려 6만 명이나 됐다고 그래. 그래 출연해고 진짜 비구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정법을 결집하는 이제 3차 승가 총회를 개최하고. 상자부의 정통성을 확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목갈리 뿌따티사 대장로는 당시에 최고의 큰심이었고
불교 논리에 또 해방한 학승이 되었습니다. 이때 목갈리 뽀따띠사 대장노는 까따와뚜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편찬을 했죠. 논사라고 그래요. 논사. 까따와뚜. 예, 불교 이제 학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은 남방으로 전해진 상자부의 3장 가운데, 경률론 3장 가운데, 예, 논장 7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3장이라고 그러면 경률론이죠. 예, 경인 장암경, 중암경 뭐 쭉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율은 또 있고, 그 다음에 논은 아비담마 논서 7서라고 그래요. 7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갔다 왔던데, 이 책은 23품. 품이라는 건 장을, 챕터를 얘기하는 거고, 217론으로 구성되었고, 각 부파 간의 이설을 토로하여, 그 당시에 이제 이미 또 부파가 많이 생겼어요. 그 뭐 서로 견해를 좀 달리하는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 토론하고, 상자부의 정통성을 확립한 정법 정론으로, 아주 정통 정론으로 이제 평가받았습니다. 이로써 불교 전도의 정법 내용이 확실하게 체계화되고 이 정통 교설이 각지에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소카 대왕은 국책 프로젝트 사업으로 불교 전도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국외 지역을 선정해서 각 지역마다 5명의 비구와 기타 필요한 물품과 후원 인력을 보냈습니다. 이때가 아소카 대왕이 등극한 지가 18년째 된 해였습니다. 국외 지역은 이제 다 한 것 같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명이라고 그랬는데, 비구를. 이분들은 막연히 그냥 이름만 비구가 아니고 그 부처님 경과 유를 다 애우는 분들이에요, 머릿속에. 예? 이런 분하고 또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단장으로. 이게 5명은 그 당시에 이제 이 문자가 없기 때문에 전부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5명씩을 이렇게 해서 9개 지역에 파견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 얘기만 하려고 해도 또 뭐 여러 시간 이제 필요합니다만은, 어쨌든 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또 말하자면 후원하는 인력, 그건 5분만 간 게 아니고 거기에 또 그분들을 보좌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후원 인력까지 하면 엄청난 거죠, 사람 숫자가 말이야. 이런 것을 아소카 대왕이 다 이제 그 돈을 대가지고 후원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 섬에는 마힌다 장로, 마힌다 장로는 누구냐면 아소카 대왕의 아들이거든요. 아들을 갖다 직접 단장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시미르와 간다라, 저 북쪽에는 마지 한디카 장로라는 또 근심이 가고, 남인도 마하 사만달라는 마이소르, 지금 마이소르죠. 얘는 마하데바 장로가 가고, 와나와사에는 이제 라키타 장로가 가고, 서부 인도, 그리스 식민지에는 서부 인도 쪽에는 담마라키타 장로가 가고, 마하라시트라에는 마하 담마 라키타 장로하고, 지중해 그리스 국가에는, 이 표시가 이제 그리스 지중해 국가입니다. 국가에는 마하 라키타 장로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소카 대왕이 전도단을 파견할 때 인도 국내는 물론이고 스리랑카는 물론이지만은 이 지중해까지도 보냈다는 얘기예요. 지중해, 그리스 지중해.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리고 히말라야는 이제 마지 히마 장로가 갔고, 그 다음에 또 태국과 미얀마의 그 반도, 거기에는 이제 하버마와 태국에는 소나와 우타라 장로를 이제 파견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2300년 전에 그 아소카 대왕이 불교 전도단을 보낼 때 글리리스 그 헬레니즘 국가, 말하자면 지금의 뭐 이란이랄지, 이집트라든지 저 이스라엘 지중해까지, 그리스 로마까지 보냈다는 얘기예요, 전도단을. 나중에는 이제 약화돼버렸지만은, 이제 인도 불교의 남방 전파에 대한 본론을 전개한다면, 스리랑카로 전해진 인도의 원형 불교가 결국 동남아시아에 이제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천년 후에. 물론 버마나 태국에서는 아소카 대왕 당시에 인도의 원형 불교가 지금 하 버마와 태국 남부 반도인 몬족들에게 이제 전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미얀마나 태국 불교 전통은 중세 시대 스리랑카에서 전해진 불교라는 사실입니다. 하 버마나 태국 남부 지역 또는 캄보디아 지역에 몬족이 있으나
그 당시 한 2천 몇백 년 전에 몬족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물론 아소카 대왕이 전도단을 파견해가지고 불교가 전파되었지만은 그 몬족은 이제 소멸했고 동화되어 버렸죠. 그 당시에 그 불교는 이제 이미 뭐 그 당시 사라졌고, 그렇지만 하버마에는 지금도 몬족이 있으며 소수 민족이긴 하지만은 몬족 전통의 불교 희미하게 살아 있어요. 아소카 대왕 때 보낸 그 불교가 그 몬족을 중심으로 희미하게 살아 있지만은 지금의 동남아시아의 주류 불교는 11세기 스리랑카에서 전해진 것이다. 11세기, 12세기에. 버마의 불교가 스리랑카에서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전에 몬족 승려들에 의한 불교가 존재했음을 미뤄볼 때, 그러니까 아소카 대왕 이후로 이제 간헐적으로 뭐 남인도 이런 데서 계속 동남아시아의 불교가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승불교도 전해졌고 힌두교도 전해졌고 뭐 여러 또 밀교도 전해지고 했지만은 그런 불교가 몬족 승려들에 의해서 뭐 존재를 했어. 미미하게나마. 그렇지만 지금의 동남아시아 불교는 11세기, 12세기에 스리랑카 불교가 대대적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 고대 인도에서 전해진 불교 전통이 희미하게 살아 있었고, 결국에는 거기가 지금의 미얀마나 태국 불교에 흡수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스리랑카 섬나라에 전해진 불교가 지금은 동남아 불교가 되었는데, 마인다 장로는 바로 아소카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소카 대왕이 불심이 돈독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정법으로 정치를 하려고 했기에 그는 여러 아들 가운데 비구로 출가하도록 했으며, 이 가운데는 딸도 출가했는데 그녀가 바로 상가미타 라고 하는 비구니입니다. 상가미타 비구니는 마인다 장로보다 1년 후에 다른 10명의 비구니와 함께 부처님 성지 보드가야에서 보리수 가지를 꺾어서 함께 스리랑카에 가서 비구니 승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구니 승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소카 대왕 시대에 이제 아들 마인다 비구를 스리랑카에 먼저 보냈고, 1년 후에는 또 딸, 부인이 뭐 여럿이니까 그 상가미타 비구니를 또 보냈다. 이제 이런 얘기고. 섬나라인 스리랑카에 전해진 불교는 왕성하게 발달했으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 경전의 문자화입니다. 본래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은 구호로서 글자가 없는 빨려, 빨려란 말 있죠. 부땅 살아난 가참이, 담망 살아난 가참이, 상캉 살아난 가참이, 이게 이 말만 있지 문자가 없어서, 문자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여시하면,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는 것을 쭉 머릿속에 이제 넣어서 모든 그 경률론을 갖다가 이제 그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문자화 하게 되는 거죠. 스리랑카에서. 그러니까 경전어라고 하는 것은 남방 상자부의 그 경전어는 이제 빨리어가 되겠고, 또 대승불교는 이제 산스크리트, 요즘은 이제 한자가 되었고 한역을 했기 때문에 한문이 되고, 또 티베트는 후기 대승불교의 모든 그 경전을 티베트로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어, 산스크리트어, 불교 한문, 티베트 이렇게 해서 4대 이제 경전화가 되겠습니다만은, 승려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구성으로 전승해 갔는데, 아소카 대왕 시대 불교 전도단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머릿속에 담아가서 구성으로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리랑카에서 불교가 몇백 년 잘 발전하다가 가뭄이 들고 흉년이 되자 절에 비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어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에 놀란 한 현명한 장로 비구가 구성으로 전해지는 경률론 3장을 스리랑카 문자로 기록하여 활자화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제 이것이 폐역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폐역경. 그 있죠? 폐역경 있죠? 그것이 이제 그때 비로소 모든 말씀을 이 스리랑카 문자로 문자화한 거예요. 경전화한 거예요, 말하자면. 문자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도의 원형불교가 살아남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불교 경전인 3장이 활자화되어 이제 보존됐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지합니다. 스리랑카에 보존되는 3장은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로 전해지면서 각 나라 문자로 이제 역경이 되어서 오늘날 인도에서 결집했던 3장이 유포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리랑카에는 불교가 몇 차례 신원을 겪게 되고 한동안 또 맥이 단절되는 등 우여곡절이 너무 심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동남아시아 불교와 인도 원형불교인 상자부 불교 전통이 되었지만 거의 12세기까지만 해도 인도 벵골만을 통해서 대승불교인 밀교가 미얀마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2세기 이전에는 동남아시아에 밀교라든지 이런 다른 불교 전통이 또 들어왔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12세기부터 스리랑카에서 전해진 이제 불교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정작 인도에서 이슬람의 침입으로 불교가 망하자 이들 나라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불교가 잠출. 그러니까 12세기 이후 스리랑카의 상자부 불교가 인도양과 벵골만을 가로질러서 동남아시아에 전파하기에 이르러서 진과 같은 상자부 전통이 뿌리박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고, 한편 스리랑카는 섬나라 내에서의 전쟁과 또 16세기부터 밀어닥치는 포르투갈 화란 네덜란드죠, 영국 등의 기독교 선교의 불교는 맥을 잃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주 이른 시기에도 인도에서 대승불교 전통이 한동안 유입되기도 했으나 줄기차게 상자부 전통을 유지했었는데, 16세기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과 무역 전쟁에 이제 불교가 피폐해져 버리는 비극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쯤 되면은 스리랑카 불교가 이제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한 400년 전 12세기 때부터 미얀마 태국에 전해졌던 상자부 불교가,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는 이제 11세기 12세기에 동남아시아로 이제 불교를 전해줬잖아요. 그 이후에 스리랑카에서는 불교가 실현을 받게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의 또 스리랑카 불교가 그냥 침체하고 망해버렸어. 거의 다 다시 19세기에 태국과 미얀마에서 상자부 전통의 계맥을 이어왔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의 스리랑카 불교는 자기들이 전해졌던 11세기 12세기에 전해졌던 동남아시아 불교의 맥을 다시 이어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건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인도에서 남방으로 북방으로 전해졌던 불교가 인도에서는 사라졌잖아요. 다시 또 남방과 북방에서 다시 또 불교가 지금 되돌아와 가지고 인도 불교가 지금 대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도 인도에서 아주 일찍이 불교를 받아들여서 잘 하다가 11세기, 12세기에는 이제 동남아시아로 전해졌죠. 그 후에 16세기 서구 열강, 식민지 열강에 또 그 불교가 완전히 그냥 그 침체돼가지고 다시 그 맥을 동남아시아에서 전해왔다. 현재의 스리랑카 불교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교라는 거는 이렇게 또 전해줬다가 다시 또 그 맥을 또 이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남방불교는 이제 계맥, 그 계맥을 이어오는 게 계맥. 우리 이제 북방, 특히 한국 불교는 이제 법맥을 이제 주로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스리랑카에는 세 개의 불교 종파가 있는데 가장 큰 종파는 태국에서, 그러니까 세 개 종파가 있는데 시암니카이라고, 그는 태국에서 또 맥을 이어왔고 나머지 두 개 종파는 미얀마에서 다시 이제 계맥을 전해와서 성단을 다시 복원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뭐 미얀마에서 전해온 이 두 종파가 하나로 통합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또 기독교의 스리랑카 선교는 결국 성공을 거뒀다기보다는 실패에 가깝지만 불교와 기독교의 교류 측면에서는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선교가 스리랑카에서는 이제 성공을 못했죠. 그렇지만은 또 일부 절충을 하면서 또 영향을 미쳤고, 지금 뭐 없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것은 영국 식민지 시대의 영국의 관료 학자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발견해서 제자리를 찾는 데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열강에서 그 인도나 스리랑카를 식민지로 했지만은 그 지성인들은 말하자면 이 불교라는 종교가, 야 이게 고등 종교고 그 다음에 진리 종교이기 때문에
말살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걸 연구해서 불교를 갖다가 학문 쪽으로 연구한 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양에 또 소개를 했고, 가장 큰 업적은 빨리 삼정의 연구.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그 경률론 빨리어로 된 삼장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권 학자나 일반인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스리랑카의 그 대장경을 그것이 스리랑카 문자로 이렇게 편집이 된 게 있었거든요. 그것을 영국 사람들이 영국 그 한 학자가 연구해가지고 빨리어를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영어로 영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영역을 전 대장경을 갖다가. 그러면은 영어권 사람들은 빨리어를 잘 몰라도 그 영어로 된 영역된 정률론 3장만 가지고도 연구가 가능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산스크리트에서 중국 한문으로 한역이 됐죠. 대장경이. 그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문을 몰라도, 산스크리트 한문을 몰라도 한글 대장경을 읽고서 부처님 말씀과 모든 것을 경전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장경은 완벽하게 번역이 돼야죠. 완벽하게.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불교의 남방 전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34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